내일 시장은 어떨까요? 내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준비해 보겠습니다.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뭐 결국에 삼성전자가 멱살을 끌고 끌어올렸습니다, 시장을. 네, 그럼 이제 내일 시장은 어떨지, 반도체의 이런 흐름이 내일 이어질지, 아니면은 또 FOMC 회의 결과들 좀 체크해봐야 한다,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내일 대비하고 계세요? 내일 이제 새벽에 굵직한 뭐 재료들이 좀 많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FOMC 쪽에서의 뭐 점도표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, 또 이제 5시 반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까지도 지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두 개의 이벤트에 따라서 내일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늠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,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의 좀 이런 부분을 좀 선반영하는 과정이 좀 되지 않았나, 이미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. 우선 FOMC 회의에 대한 우선 뭐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하지만 이 점도표에 대한 부분이 이 물가 지표 상승에 의한 이 방향성을 좀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, 근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예년보다는 좀 미미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, 이제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죠. 근데 금리를 올해 뭐 그전에 작년 12월에 점도표에서는 세 번을 좀 예상했었는데 두 번 쪽으로 길어진다고 한다면은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큰 영향은 받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, 근데 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지만은 지금 엔비디아의 뭐 CEO의 한마디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.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분명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상황이지만 결과로 본다고 하면은 이쪽에서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지금은 뭐 증권 그 외국 뭐 미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실적을 지금 그 상향 추세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근데 이제 뭐 이걸 또 따져보면은 또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경쟁 관계도 될 수 있거든요. 네네. 또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, 결론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AI 쪽에 이제 상반기도 대세로 간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주도주로 계속 부상할 가능성도 계속 좀 있지 않을까로 판단되면, 근데 그 사전에 좀 예상을 하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나오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결국에는 내일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마이크론 실적을 저희가 잘 확인하면서 반도체의 흐름을 잘 타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도 뭐 HBM 쪽도 그랬지만 다시 또 전통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꽤 많이 올랐거든요.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, 마이크론 실적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 그럼 어떤 업종으로 공략을 하실 거예요? 오늘 좀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잖아요. 네. 근데 이 화장품 업종이 저는 이제 다른 이 뭐 제조 또 그리고 중국 관련 주도 그렇지만은 제일 실적이 작년에 두드러졌던 게 바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네. 물론 이제 섹터별로 본다고 한다면 이 중소형 인디 브랜드 또 OEM, ODM 업체들이 좀 이끌었지만 지금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이 화장품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올해 1분기 때 그 주가는 좀 제한적으로 갔던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어떤 자금이나 유동성 부분도 한정돼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자금이 이 뭐 증시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대형주 또 이제 이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 대비해서는 화장품 주들이 못 갔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오늘 뭐 화장품의 뭐 개별적인 어떤 경쟁 업체들에 대한 우위에 대한 이슈 나와주면서 LG 생활 건강도 그렇고 오랜만에 대형사들도 좋았었고 그리고 이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도 그 부분을 뒷받침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했을 때
약간의 좀 순환매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이 화장품 주들에 대한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당분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,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에서 매수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 주를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예상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네. 상황으로 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화장품주들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죠, 많이 컸다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작년도 그렇고 이 재작년에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잘 따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의존도가 낮은 어떤 인디 브랜드, 그러니까 수출하는 국가가 다양하고 그리고 품종이 다양한 이 중소 인디 브랜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. 오늘 또 실리콘트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. 네네. 예,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거의 없는 이 실리콘트 같은 그런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리고 이 OEM, ODM 업체들도 그전에는 뭐 중국 쪽에서의 뭐 법인이나 중국 쪽 브랜드의 소비,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졌는데, 작년부터 이 해외보다도 내국, 우리나라 네. 내수 쪽에서 실제 많이 좋았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들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화장품주들도 다시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.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? 전 제약바이오도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맞죠.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이제 대원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,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, 근데 우선은 영업이익을 따지기 전에 매출액이나 봤을 때도 이 대원제약의 콜대원이나 여러 브랜드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영업이익은 이제 내용액제로 이런 진해 거담제에 대한 내용액제로 바꾸면서 마진 부분이 좀 축소될 수 있겠지만, 이런 부분은 저는 매출액에 잘 나온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이런 그 비용이나 이런 측면을 조정하면서 영업이익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원제약에 대한 주가가 지금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. 가격 전략적으로 바로 주실까요? 뭐 1차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15,250원 뭐 큰 변동성이 없던 상황이었는데요. 지금 1차적으로 저는 17,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,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. 손절가는 13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제약바이오 쪽도 관심 많으실 텐데 대원제약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 이성우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